염치가 살짝 올라오게 아. 이렇게 잡혀고 해볼까요? 자,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? 원래 하셨었다고 하니까 한번. 어깨가 있는 거죠. 이 방법하고 그리고 덤벨 끝을 서로 한번 이렇게 이 상태 일단 그 상태 그대로 올려서 하나 느낌이 어떤 게 더 들어오는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느낌 오세요? 네 여덟 정확하게 아홉, 열, 더 갈 수 있나요? 하나, 계속요. 둘, 셋, 넷. 네, 한 번 더 갈까요? 좋습니다. 내려놓으시고, 니어델트. 무게 한 번, 이거 무겁나? 한번 그대로 앉아보시고요. 여기 잡고, 끝대로. 이쪽 문제가 나. 네, 올리면 돼요. 뒤에. 누르고 올리세요. 무게를 좀 더 가볍게 시작 하나 엉덩이 더 뒤로 가세요 쑥 더 그렇죠 둘 그래서 셋 의자 좀 더 올라가지 않아요? 그렇죠 예. 좀 더 올라가 오케이 시작 하나 둘 더 쭉 당기세요 셋 좀 더, 제가 잠깐 더치 할게요. 쭉, 이 정도까지. 그렇죠. 더, 쭉, 수축이 돼야 돼요. 그래서, 하이, 더, 후, 팔꿈치 약간 구부리시고, 일곱, 좀 더, 당기는 거 약간 빠르게, 여덟, 쭉, 그렇죠. 하이, 아홉, 후, 더, 열, 어깨 후면, 하나, 둘, 셋, 넷, 계속. 다섯, 느낌 오시나요? 네. 여섯, 더 갈까요? 무게 가벼우신가요? 아니요. 일곱, 여덟, 두 개 더, 아홉, 라스트. 오케이, 좋습니다. 오늘 루틴은 네. 그 후면을 두 가지 묶었는데, 아까 숄더 프레스 했죠, 바벨. 네. 그 다음, 사이드 레트를 했잖아요. 근데, 덤벨 숄더 프레스하고, 얘하고 묶어도 돼요. 아 그냥 앞뒤로 예. 이렇게? 예, 예. 후면 운동하고 같이 니어델트라든가 벤트오브 사이드레트를 묶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원조이트 운동인 고립을 시킬 수 있는 특히 여자 선수들이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조이트인 그 후면 운동을 먼저 하신 후에 숄더 프레스를 하셔도 괜찮아요. 아... 꼭 예전에는 무조건 투조이트 양진강 운동처럼 된 네, 거를 네, 네.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. 근성장을 유효하거나 근선명도를 위해서는 치약 부위를 먼저 하고 운동하시면 느낌이 또 다르세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성 있는 운동을 접해주시는 게 근성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을 버리시고 좀 다양성 있고 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세트법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네. 할 때 평소에는 원래 이 네. 가동 범위가 이렇게 뒤에까지 안 왔었거든요. 네. 근데 원래 이게 뒤에까지 쭉 지금 짜준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수축이 되면 아. 더 충분히 하는데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아. 되죠. 다른 근육을 참여하지 않고 아. 그건 아마 중량이 많이 높아서 이게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게 뭐 견갑을 너무 접지 말라는 아. 건데. 근데 견갑을 당연히 지금 접지 않고 후면을 사용하는 건데 자극이 어떠셨어요?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네. 조이는 느낌이어서 네네.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견갑을 잡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근육의 참여도를 제한시켜서 팔 피고 네네. 당기는 건데 지금은 후면에 더 집중해서 당연히 견갑이 수축이 많이 안 되겠죠. 아. 예, 범위를 어깨를 뒤로 보내서 전면을 뒤로 보내서 후면을 자극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자극전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. 네네. 예? 근데 쭉 끌어올려서 수축 지점을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극이 많이 오시겠죠. 아까는 이 방법이랑 똑같은 표현이겠죠. 근데 훨씬 더 쭉 수축 이완
후면을 자극시키고 후면을 넣는데 견갑의 제한을 너무 극대화할 필요는 없어요. 아. 목적 자체가 후면이니까. 네. 그러면 가슴 근육 할 때도 견갑을 뒤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예. 뭐 잘못한 거 아닌데 그건 뭐냐면 쉽게 표현할 때 다른 근육의 참여도를 제한시키고 후면을 고립시키라 하는 표현으로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하시고 네, 그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그냥 자극 오는 게 다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겠죠.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뭐 이런 식으로 트는 거하고 덤벨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근수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인마다 약간의 자극 전도가 다르세요. 그래서 다양한 한 세 가지 방법, 이 방법, 트는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다양성 있게 그러니까 그립의 변화랑 똑같다고 네. 보시면 되겠죠. 네. 어떤 방법이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정확하게는 수축이완을 돌려면 틀어주는 자세가 가장 자극이 많이 오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더 고립시켜서 그냥 그 상태에서 후면만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자극 정도가 좀 더 높겠죠.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님이 좀 이렇게 다양성 있게 자극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립의 변화를 주는 거랑 흡사하다 네,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준비 시작. 하나 둘 하다가 도중에 한번 바꿔볼게요. 셋 넷 좋습니다. 계속 다섯 둘 셋 여섯 다른 쪽에 힘을 빼시고 일곱 여덟 어깨 후면 예 모아서 시작. 하나 이렇게 틀어서 그렇죠. 둘, 좋아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번에는 틀어주세요. 일곱, 올리면서, 그렇죠. 틀어주세요.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3kg로 하셔도 될 뻔했습니다. 셋, 넷, 한 번 더. 좋습니다. 약간씩 미묘하게 틀린가요? 아니면 다 비슷한가요? 더 달라요. 네, 조금씩 다르시죠. 조금씩 예, 그거를 네. 잘 섞어서 하시면 돼요. 네. 또 같은 운동을 똑같이 하는데 그날 그날마다 자극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. 운동을 하시다 보면 똑같이 가슴 운동을 똑같은 각도로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느낌이 안 올 때도 있고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삼두 케이블 프레스 다운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날에 움직임의 범위는 똑같잖아요. 방법은 똑같은데 그런 자극점을 좀 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에 가장 이상적으로 오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테크닉 쪽에 하나시겠죠. 리어델트 얘도 이제 중요하신 거는 어깨가 손 위치가 너무 높게 있는 것보다 약간 낮게 있어서 팔꿈치하고 어깨 위치가 수평되게 잡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. 시작. 하나, 팔꿈치 완전히 피지 마시고 살짝 구부려 보세요. 이런 자세. 예, 저 보세요. 이런 자세가 이렇게 피지 마. 이런 자세에서 쭉 뒤로. 후면. 그렇죠. 놓고 아까 레터를 했던 자세 있죠? 동일합니다. 뒤로 빼는 거는 후. 일곱, 천천히. 더 모아 주세요. 여덟, 내쉬고 천천히. 아홉, 열, 더. 하나. 둘, 머릿속에는 후면만 생각해요. 셋, 더. 넷, 그렇죠. 다섯, 더. 쭉. 여섯, 더. 일곱, 파이팅, 더. 여덟, 아홉. 예, 마지막 한 번 더. 좋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후면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 없을 거예요. 어떠셨어요? 후면 자극이 다양하게 네. 와서 네, 아주 좋았다. 네, 후면 빼포즈를 잡을 적에 등하고 같이 묶었을 때 굉장히 뭐 과감한 운동으로 해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리 훈련 하나 네, 중량을 잃은 훈련 하나 갖고 스탠스는 와이드 스탠스 뒤꿈치 간격이 어깨보다 충분히 넓게 잡아주시고 양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한 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고관절을 충분히 쭉 깊게 내려가세요. 편하게 최대로 내려가시고
상태에서 무릎은 흔들리지 않게 발목도 힘주시고 올라오는 각도는 무릎 위까지 깊게 내려가지고 흔들리는 끈으로 해야 합니다. 이 정도. 천천히 하시랍니다. 힘주고 상태 최대로 골반을 펴주시고 올라오고 한번 해볼까요? 네. 탄력이 있어서 앞으로 잘려가는 것 같아요. 끈으로 잠깐만요. 앉아 편하게 앉아보세요. 팔 쭉 펴고 네, 지지하고 앉아. 자, 이런 식으로 예. 네. 오케이, 앉아볼까요? 올라올까요? 시작. 하나. 그렇죠. 너무 올라왔어요. 무릎 관절부터 살짝 더 깊게 올라오세요. 여기 놓고 둘 올라오세요. 계속. 셋. 둘 셋. 올라오고 넷. 네. 계속 제가 눌러드릴게요. 네. 다섯. 후. 쭉. 바로 내려가시고 턱 드시고 여섯. 후. 둘 셋. 일곱. 더 힘주시고 들어 올라가세요. 여덟. 너무 올라왔어요. 아홉! 힘이 너무 좋아! 열! 둘, 셋, 더! 하나! 둘, 셋, 더! 무릎 살짝 벌리고 오픈! 셋! 계속! 넷! 다섯! 여섯! 손 놓을게요! 일곱! 세 개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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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둘!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! 오케이! 물 드시고! 어떠셨습니까? 네. 처음 느끼는 자극이신가요? 네. 여기 엉덩이로 네. 엄청 대둔근, 뭐 힘을 받는 느낌. 오픈을 좀 시키면 내측두까지 많이 가시고 네. 골반 쪽에 자극 굉장히 많이 오세요.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막 진짜 너무 아플 정도로 자극이. 그래서 이게 이제 식달되시면 캐틀벨 같은 저압감을 안고 하셔야 하는데 그 파워리프터들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개수는 못할 것 같아요. 대신에 템포는 계속 다운 업, 다운 업, 네, 계속. 그 밑에서만. 그렇죠, 그렇죠. 올라오는 거는 고관절의 위치가 무릎 관절보다 한 많이 올라와야 한 5cm, 네, 그 정도. 그러니까 깊게 내려가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. 네. 엉거주춤한 자세긴 한데 부하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네. 이거를 충분히 많이 숙지해 놓으시면. 저항값을 잡았을 때 골반과 복부와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예 그렇죠. 그래서 충분히 들어 올리는 동작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십니다. 중량을 올릴 적에는 물론 중량을 쳐서 직접적인 저항값을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지금처럼 안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. 힘들면 한 번만 더 할까요? 네. 네, 한 번만 더. 이건 직접 해봐야 알아요. 이 느낌을. 안 해본 사람은 오 저 왜 저러지 막 그렇게 한다고요 분명히 엉덩이가 장난 아닌데 네. 이거는 전 국민이 해야 할 부탁드립니다 준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 쭉 완전히 내려가시고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계속 둘 올라오시고 계속 셋 들여 마셨다 후 넷 다섯 힙 더 내려가시고 내려서 잠깐 멈췄다가 힘주면서 하이 일곱, 상체 들어 올리시고, 오픈, 턱 드시고, 여덟, 더 힘, 아홉, 더 내려가세요. 열, 하나, 둘, 셋, 이제 저항값 좀 올려드릴게요. 넷, 둘, 셋, 계속, 다섯, 깊게, 하이, 여섯, 들여 마시고, 하이, 일곱, 여덟, 어우, 좋습니다. 아홉, 후, 열, 맞지? 하나, 다 왔어요. 둘, 셋, 두 개 더. 두 개 더, 아까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. 네. 라스트 한 번. 좋습니다. 다음번에 30번. 네. 네 나중에는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한번 해보세요. 네,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. 엉덩이가. 신기한데? 네. 앉으면 네, 편하게 하나 한번 해볼게요. 예, 깊게 앉으시고 일단 얘를 이완을 다 시켜놔야 돼요. 자, 해놓고 이완 시켜놓고 올라올게요. 스톱. 하나,
그 뒤로 이렇게 누워도 돼요? 예, 살짝 누우세요. 셋, 잠깐만. 넷, 다섯, 쭉. 대등근으로 하면 되죠. 아니, 꼭 대등근 하고 대퇴부도 들어가세요. 여, 너무 세웠어요. 일곱, 무릎 좀 더 나가지 않아. 그렇지. 여덟, 더, 쭉. 아홉, 더 올리세요. 하나, 둘, 좀 더 올려보세요. 셋, 넷, 다섯 개 더 할게요. 하나, 둘, 좀 더 올라오세요. 셋, 그렇죠. 네, 한 번 더. 오케이, 좋습니다. 느낌이 어떠셨습니까? 등척성 운동. 네, 네. 안정성이 추구됩니다. 스테빌라이저. 네, 저는 생각보다는 엉덩이는 좀 덜 왔어요. 예예, 예. 대퇴부 쪽으로 가지고. 예예예. 예, 예.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워서. 아.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 하는데 아. 약간 이렇게 식으로 됐죠. 뒤로 뺐어야 돼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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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걸 원하셨구나. 예. 대등근을 더 깊게 내려서 예. 가동성을 더 최대한. 아, 저는 스쿼트 했구나. 예. 네. 뒤로 하면 다르게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네. 아유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힘드셨을 텐데. 아니에요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너무 좋은 운동법을 많이 아, 배우고 네. 가는 것 같아서. 네.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싶지만 네. 예, 저한테 배제되어 있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